예,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이번 달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 시중에 풀었던 유동성을 축소하는 이른바 테이퍼링 돌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동성 잔치는 이제 끝났고 긴축에 들어가겠다는 공개 선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만 이미 예견됐던 일이어서 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도 금리 인상 압박이 더 커진 셈이죠.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 사태 이후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하는 이른바 테이퍼링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내년 6월까지 채권 매입을 150억 달러씩 줄여 긴축 시대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준은 기준금리는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Our decision today to begin our tapering our asset purchases does not imply any direct signal regarding our interest rate policy. 파월 의장의 유화적 발언에다 테이퍼링이 이미 예견됐던 만큼 미국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상승 마감했고 환율 급등과 같은 긴축 발작은 없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수출 기업들은 유동성 축소로 발생할 소비 심리 위축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외국 자본 유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여기다 공급망 문제로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민간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와 부채 억제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